뉴질랜드 가는 날이고, 지금은 아직 그 비행기 타기 전에 시간이 좀 있어서 라운지에 왔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한항공은 안 타지만 대한항공 라운지로 오게 됐네요. 나 뭐 좀 먹어야겠어. 저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니까 세 개 먹을게요. 새우볼. 김치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 나 김치 잔뜩 먹고 가야 되는데 오늘. 근데 나 라면이 먹고 싶어. 저 이렇게 떠왔습니다. 이제 맛있게 먹을 거예요. 그래도 여기는 메뉴가 좀 다양한 편인 것 같아요. 요새 이사 준비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오늘도 아침에 김밥 남은 거 먹고 한 끼도 안 먹은 거예요. 오빠 맛있게 먹어? 김치 싸가고 싶어. 요새 먹고 있는 건데 너무 맛있어서 정말 잘 챙겨 먹고 있어. 그리고 팝, 아이패드, 필수. 그리고 여기는 잠옷도 줘요. 이게 오빠랑 내가 시킨 건가 봐. 아니야? 잘 먹겠습니다. 하나 있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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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피야. 안 드세요? 뉴질랜드 도착. 아, 날씨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저는 호텔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한 열몇 시간 걸린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문 열고 들어오면 바로 여기 침대가 있고요. 여기서 준비해주신 뉴질랜드 와인, 그리고 과일들 있고,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간식들을 또 이렇게 준비해주셨어요. 빠질 수 없는 신라면, 새우깡도 있고, 이렇게 긴 화장실은 처음 써보는데요. 아무튼 제가 한 3일 정도 묵을 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일은 아침 새벽 일찍부터 저희가 아침 방송이 있어가지고 하루는 일정이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날 이제 공연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저는 이제 조금만 누워서 쉬고 저녁 좀 먹고 아마 H마트 갈 수도 있거든요. 그때 만약 가게 된다면 카메라를 켜도록 할게요. 빠이. 여러분, 저는 밖에 안 나가기로 했어요. 왜냐면 K마트가 저희 도착한 시간에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룸서비스를 시켰고, 여기가 좀 추워서 좀 따뜻한 우동수프랑 덤플링을 시켜가지고 올 동안 좀 씻고 그러려고요. 이번에 짐을 이렇게 갖고 왔는데 혹시 몰라서 비상용으로 라면 두 개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화장대 정리를 좀
하러 가볼게요. 제가 최근에 고프로를 새로 샀거든요. 근데 고프로가 되게 좋은 점이 이 액세서리들을 사면 어디에 이렇게 꽂아놓을 수도 있고 찝어놓을 수도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도 많이 가고 좀 컴팩트한 카메라를 항상 찾다 보니까 캐논 V10? 그것도 고려를 같이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생각보다 그 단점이 너무 많은 카메라라고 해서 액션캠 중에는 그래도 뭔가 검증받은 그런 고프로 12를 최근에 구매를 했는데 아주아주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번에는 제가 한국에서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샴푸랑 트리트먼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프로젝트라는 샴푸랑 트리트먼트인데 사실 그거를 사려고 장바구니에 넣어놨는데 시딩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브랜드에서.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샴푸랑 트리트먼트를 한달 정도? 한달 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신기했던 게 여기 이런 잔머리들이 막 새로운 잔머리들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샴푸랑 트리트먼트 바꾸고 그런가 싶기도 하고 딱 이렇게 잡았을 때 머리숱이 더 많아져서 통통해졌어요. 이렇게 잡았을 때. 그래가지고 아 나는 이게 정말 잘 맞나 보다 해서 이번에 여행용 키트를 하나 더 사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여행용 키트에는 샴푸랑 트리트먼트 그리고 바디워시, 바디크림까지 들어있어요. 그래서 딱 이번 일주일 해외 공연 출장에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쓰시고 보면 아마 이게 좋다는 걸알것 같은 그런 느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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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저는 워낙 탈색도 너무 많이 하고 염색도 많이 하고 붙임머리도 많이 하고 이래서 붙임머리 뗄 때는 정말 이 머리숱이 없어진 그 느낌을 딱 느껴보면 너무 우울한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세 달에 한 번씩 클리닉도 꼭 그래서 받고 머릿결을 최대한 유지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정말 샴푸랑 트리트먼트를 너무 잘 만나서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리트먼트가 좋은 점이 이렇게 봤을 때는 워터거든요? 근데 물에 닿았을 때 크림으로 변해가지고 이 머릿결의 보습도 지켜주더라고요. 이렇게 짧게 짧게 올 때는 본분을 다 갖고 오는 게 되게 부피도 많이 차지하고 힘들어요. 무게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번에는 마스크팩. 마스크팩은 토리든. 토리든에서 또 이번에 이 콜라겐, 저분자 콜라겐 라인이 나와가지고 크림이랑 뭐 핀이랑 텀블러랑 마스크팩이랑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크림도 이번에 갖고 왔고, 이건 한 일주일 정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가볍고, 피부에 잘 흡수되는 느낌? 그치만 너무 악건성이신 분들한테는 조금 너무 가벼울 수 있는 그런 크림이지만, 이걸 바르고 화장하면 밀리지는 않아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이거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딘시. 이번에는 톤업 선크림을 갖고 왔어요. 이거는 치약 칫솔 혀 클리너까지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폼 클렌징은 언제나 뷰 앰플 클렌저. 이거는 제가 정말 1년 넘게 쓰고 있는 클렌저예요. 이거 한 4통? 4통 비었을 거예요. 지금 쓰고 있는 것도 있고, 그 전부터 제가 사서 쓴 것도 있고, 이러면 한 4통 넘게 썼던 것 같아요. 되게 가볍고 좋아요. 프로폴리스 에너지 액티브 앰플. 제가 이 제품이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피부가 막 인위적인 그런 광이 아니라
정말 내 피부에 뭔가 잘 스며들었고 부족한 부분을 에너지를 채워준 그런 광이 돌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팍팍 바를 수 있는 이 아이크림. 이거는 얼굴 전체에도 바를 수 있거든요. 이거는 AHC 10 레볼루션 리얼 아이크림 포 페이스예요. 이거는 뭐 이런 목에도 바르고 얼굴 전체에 바를 때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팔자 주름, 눈가 주름 이런 데다 꼼꼼히 발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디 오디너리 이 레티놀 앰플 한 번쯤은 꼭 써보세요. 이게 진짜 가성비도 좋고 피부에 자극 없어서 요새 이 조합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이 조합. 그치만 이 레티놀은 매일매일 바르진 않고요. 일주일에 한 3, 4번 정도 바르는 편이에요. 이거 그리고 되게 저렴해요, 여러분. 이 앰플 한 병이 9,000원이었나? 9,000 얼마였나? 그래서 부담 없이 쓸수 있는 그런 앰플입니다. 헤어 제품은 이거. 힐링버드 트리트먼트. 여행용으로 딱 좋죠? 힐링버드는 뭐 말해 뭐해예요.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 언제나 챙기고 다니는 나체 연고. 저는 시중에 팔고 있는 연고 중에 이게 제일 잘 맞고 좋은 것 같아요. 음식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어요. 딱 씻고 올게요. 여러분, 저는 샤워를 다 하고 나왔고, 제가 이번에 잠옷을 안 갖고 왔는데 마침 비행기에서 잠옷을 하나씩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세트로. 다행이에요. 콜라겐 미스트. 제가 요새 콜라겐이랑 슬로우 에이징에 너무 관심도 많고 빠져 있어가지고 모든 제품들이 막다 콜라겐 아니면 슬로우 에이징에 도움될 만한 제품들이에요. 이런 화장품들을 바르면 바로 이제 막뭐 애기 피부가 되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피부도 조금만 관리해주면 진짜 그 피부 노화를 늦출 수 있는 거여서 여러분들도 꼭 하루하루 내 피부 소중하게. 어우, 개운해. 완벽한 식사를 위해 아이패드에 다운받은 드라마 영상을 좀 보면서. 나 전혀 못 들었는데. 그럼 25분보다 더 빨리 준비가 됐던 거네? 욕시. 아, 배고파. 배고파. 밥 먹기 전에 내일 부으면 안 되니까 보조제를 조금 먹어야겠어. 맛있는 보조제.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니아르라는 브랜드 건데 이렇게 캔디처럼 생겼거든요? 이게 막 샤인머스켓 맛, 뭐 이런 포도 맛 이런 거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포도 맛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가지고 다니기 간편하고 이렇게 그냥 캔디처럼 먹으면 돼요. 이렇게 큰게 두 개나 왔네요, 여러분. 오, 우동. 뭔가 다 졸은 것 같은데. 덤블링. 너무 배고파서 빨리 먹어야 될것 같아. 저녁 식사를 즐겨보겠습니다. 진짜요? 좋지 않은 생각인데. 와, 진짜 미쳤다. 안 돼. 속보입니다. 방담이 형의 초보 광채스.
지금은 새벽 5시. 아, 여러분, 저는 지금 2시간 정도 자고 이제 준비하러 갑니다. 오늘 아침 방송 인터뷰랑 라이브 무대 하나 있고, 이따가 미디어 인터뷰가 1시간 동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헤매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그럼 같이 가볼까요? 저는 아까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변신했어요. 오늘 블랙, 이런 플레어? 편한 이런 레깅스 바지랑 안에 블라우스, 그리고 바깥에는 이런 트위더 아우터를 입어줬어요. 오늘 메이크업도 이렇게 앞에 예쁘게 화이트 포인트로 해주셨어요. 예쁘죠? 아, 라이브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해내야죠 뭐. 그럼 이따 봐요. 오늘의 아침. 아, 이거 너무 빈약하다. 그러니까 먹을 게 너무 없어. 아니, 영어 공부는 언제 하실 겁니까? 네? 영어 공부는 언제 하실 겁니까? 영어 공부는 지금 차차 하고 있는데요. 아, 예? Yeah? 오케이, okay, let's speak English then. 우리 그거 다시 할 거잖아, 오빠. 뭐? 영어 콘텐츠 우리 저번에 찍었다. 우리? 네? 찍을 거잖아. 오빠가 저번에 찍고 싶다고 나한테 얘기했었잖아. 내가 언제지? 한번 더 해보, 한번 더 하자고 했잖아. 근데 계약이 체결됐어. 그게 한 몇 년 전 아닙니까? 생각해보니까 그 사이에 할 수 있었는데 너가 안 한 거지. 아니지. 브이로그를 열심히 찍느라 그걸 못 한 거지. 그러니까 브이로그 열심히 찍고 이렇게 열심히 애를 오빠 왜 이렇게 잔소리만 해? 기다려. 내 말 끝까지 들어봐요. 진짜. 내 말 끝까지 들어봤으면 좋겠다. 아저씨 뭐? 아재? 뭐야, 아재야. 뭐? 짜증난다고. 아, 짜증난다고? 아침부터 잔소리 폭격 맞으니까 진짜 들어봐봐. 기분이 별로 안 좋네. 나 아침에 이 라이브 해야 들어갑니다. 되는데. 본데비엠 한 번만 들어가 볼게요. 아, 진짜 싫어요. 내가 진짜 제일 싫어요. 사는 거예요. 본데비엠 한 오빠들 번만 가끔 이럴 때 정말 아니, 싫어요. 들어봐요, 좀. 우리 오믈렛 언제 나와? 오믈렛 뭐예요? 오빠 가서 한 번만 물어봐주면 안 될까? 갔다 와, 오빠. 지금 영어 연습할 시간이야. 너가 가서 영어를 아, 갔다 물어봐. 와. 나 오늘 영어 많이 했어. 언제? 어제 저녁부터 너무 많이 했어. 언제? 어제 밥 시킬 때. 밥 뭐 시켰는데? 우동이랑 덤플링 시켰어. 야, 오빠 한번 갔다 온다. 원 덤플링 플리즈, 원 우동 플리즈 했을 거 아니야? 그지? 아니거든? 그러면 Can I get a one 우동 수프 and one dumpling? 이렇게 비웃으니까 더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너가 발음이 좋은 걸 알거든. 근데 이렇게 안 좋게 나올 때 난 오히려 그게 웃겨. 오빠가 음식도 진짜 많이 흘리고 막 여기저기 다 튀기거든요? 근데 진짜 킹받는 포인트가 뭔지 알아요? 뭔데? 꼭 다른 사람 옷에 묻힌다? 난 진짜 그게 너무너무 얄밉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밥 먹을 때 매튜 오빠 옆에 잘 안 아. 앉으려고 해요. 야, 이거 오믈렛을 잘한다 여기는. 여기 오믈렛 맛집이네. 저희는 아침 방송 끝내고 지금 다른 매체 인터뷰 하러 왔는데 여기 너무너무 예뻐요. 가기 전에 카페 왔습니다. 오, 좋은데 이거? 지금 꼬마보스 맨투맨에 지금 집게 이거 걸어놔서 하고 있는데 너무 좋네요. 합격! 두 번째 그 이끼 그거를 할 때 들어가야 되니까 타이밍 보고 점프 하셔야 돼요. 한
너무너무 예뻐요. 저는 아침 일정을 잘 마치고 이제 자유 시간이어서 밖에 나왔어요. 사실 여기 근처에 뭐 딱히 할 것은 없지만 구경을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 어딘가를 들어왔는데 LP판이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와, 멋있다. 역시 뉴질랜드는 자연이 되게 멋있잖아요. 와, 여러분들도 보세요. 사실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나오길 잘했다. 하이 여러분, 저는 어제 인터뷰 잘 마치고 밖에 조금 돌아다니다가 들어와서 밥 먹고 한 3시쯤 잠들었어요.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2시간밖에 못 자고 스케줄을 소화하느라 좀 많이 피곤했지만 그래도 오늘은 6시간이나 잤습니다. 6시간이나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헤어 메이크업을 다 했어요. 오늘 약간 블루블루한 블루퍼플을 좀 섞은 이런 메이크업, 무대 메이크업을 했고 오늘 렌즈는 이거 낄 거예요. 마이피픈이라는 렌즈 브랜드 회사에서 저한테 이번에 선물을 잔뜩 보내주셨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사실 한국 렌즈에서는, 한국 렌즈 브랜드는 막 색감이 엄청 진하거나 되게 화려한 그런 렌즈들이 많이는 없어요. 있긴 있지만. 근데 오랜만에 너무 예쁜 렌즈들을 찾아가지고 요새 마이피픈에서 선물해주신 렌즈들을, 요새 데일리는 그 비비안 웨스트우드 라운인가? 원데이용을 끼고 있고 오늘은 이런 퍼플색을 한번 껴볼까 합니다.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 때 꼈던 그 블루일 거예요. 메이크업이랑 너무 잘 어울리겠죠? 아무튼 저는 옷을 오늘 제 사복은 조금 편하게 입고 가고 또 가자마자 리허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얼른 준비해보고 이따 공연장 갈 때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렇게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거 이렇게 찍어야지. 좋다 잘했어. 잘했어? 여러분, 저는 공연장 도착했는데요. 여기 뷰가 장난이 아니에요. 아, 진짜 예쁘죠. 너무 멋있어. 리허설 시작하거든요. 준비 되시면. 그러면. 딱 5장만 더 하고. 여러분, 저는 리허설 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는데? 왠지 뉴질랜드 공연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족발. 오른쪽 거 얘긴데? 되게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뉴질랜드에 이런. 아, 족발 맛있다. 족발 맛있네요. 떠나고 멜버른으로 넘어가는 날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아주 좋은 추억을 만들고 갑니다. 그럼 우리는 호주에서
멜버른에서 만나요. 안녕. 지금 여기는 뉴질랜드고요. 버금어 치우기 대결. 안 되면 지금 이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오, 끝, 끝, 끝. 아니, 아니, 아니. 멜버른에 도착했습니다. 호주에서 닭발을 먹다니. 아, 닭발 진짜 맛있겠다. 내가 한국에서 한신포차라는 거기를 한 번, 딱 한 번 가봤거든. 언제? 재작년에 희주랑 같이. 한신포차를? 어, 닭발 먹었어. 아, 한신 닭발 유명. 여기가 한신포차였던데? 여기가 한신포차예요. 맞죠? 그거 너무 신기했어요. 여기 한신포차야? 어. 전에 이름이 한신포차죠. 너무 신기하지? 호주에 한신포차가 있다니. 짱이야. 온리 닭발 먹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어, 빨리 닭발 먹어봐. 맛있어. 좀 먹어, 오빠. 어우, 굿모닝 여러분. 아주 띵띵도운 얼굴이네. 어떻게 어제 닭발 먹었더니 완전 부었어. 호주의 아침. 날씨 너무너무 좋아요. 어우, 얼굴 너무 부었죠? 어제 오랜만에 자극적인 걸 먹어가지고 마사지를 좀 해줘야겠네요. 오늘은 호주 팬미팅이 있는 날이에요. 뉴질랜드도 너무 재밌었고 호주 팬미팅 오늘도 정말 잘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어? 맛있는 게 많잖아? 에그마요 샌드위치 먹을까요? 에그마요 샌드위치는 실패 확률이 좀 낮긴 한데. 아,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룸 서비스를 시켰어요. 여기는 어플로밖에 주문이 안 된대요. 여기는 멜버른에 있는 그 노보텔이라는 호텔인데 신기하게 어플로밖에 안 되더라고요. 오늘 좀 부었으니까 밥 먹기 전에 이거를 좀 먹어줘야겠어요. 렌즈는 마이피픈 이 펜시라는 렌즈를 요새 쓰고 있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오늘 이거 3개 다 가져가서 의상과 어울리는 렌즈를 끼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올렸던 인스타 피드에도 셀카가 한 장이 있는데 그것도 펜시 그 렌즈 낀 거거든요. 근데 보라색은 제가 처음 봐요. 근데 그게 색감이 너무너무 예쁘고 오묘해서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아침 후딱 먹고 헤어 메이크업을 다 완료하고 왔어요. 오늘 이렇게 예쁜 구슬구슬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호주에 거의 5년 만에 오는 거여서 오늘 호주 팬분들 오랜만에 뵐 생각하니까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오늘 같이 게임하는 그런 이벤트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게임 잘하고 싶은데 제가 또 게임을 잘 못해가지고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긴 하지만 게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닌 좀 즐거운 시간을 잘 만들고 가실 수 있도록 오늘 좀 좋은 추억을 안겨드리고 싶네요. 이따 봐요, 그러면. 안녕. 1, 2, 3 Thank you. Let's move. Second team. We got it. All right. Let's get first one. 1, 2, 3
And second, one, two, three. All right, thank you. Next group, please. All right. Okay, we'll get the first one. One, two, three. Second, one, two, three. Okay, thank you. Next group. Okay. One, two, three. And one, two, three. Thank you. Okay, next group, please. Okay, one, two, three. 여러분, 저는 이제 서울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일주일간의 일정을 잘 마쳤고 조심히 한국으로 돌아갈게요. 그리고 막판에 이 코알라 친구를 샀어요. 제 집에 그 액세서리 있는 테이블에 같이 인테리어 할 겸 올려놓으려고요. 그러면 저는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한국에서 만나요.